어제 조립을 했거든요. 케이스 가리나 이런 거 아니고 전부 다 완전 새 거다고요? 예. 어이 무거워라. 뭐가 안 되세요? 윈도우 깔다가 갑자기 블루스크린이 계속 떠가지고 메인보드 CPU에 빨간불 뜨고. 이게 뭘 위해서요? 컴퓨터만 촬영을 할 거예요? 다크플래시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 그거네. 뭐지? 뭐더라? 방음? 예. 방음 케이스고. 으아. 생각을 좀 못했죠. 아니, 아니. 그래픽 카드가 뭐예요? 4080.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CPU랑? CPU가 7600이고. 그럼 일단 화면은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윈도우 예, 설치가 윈도우 된다니까. 설치하다가 근데 CPU에 불이 들어와요? CPU에 빨간불이. 그 상태에서 켜져요? 예, 켜지긴 하던데요? 인식도 되는 것 한번 켜봅시다. 원래 안 켜져야 되는데, CPU에 불이 들어오면 안 켜져야지. 근데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켜지더라고요. 한번 켜봅시다. 지금 넘어가는데? 빨간불 나오면서 이제 켜지거든요. 넘어간 거 아니야? 넘어가는데? 근데 빨간불이 나오면 일단 이상한 거 아닌가? 넘어가는데? 불이 켜져 있다면서요? 아, 그니까 켜지긴 하잖아요, 지금. 켜졌다 꺼진 거지. 이제 이 상태에서 윈도우 깔면 깔다가 멈추거든요. 이거 일단 부팅은 된 거고. 불은 원래 들어와요. 아, 그래요? 꺼져야 되는 거지. 안 꺼지면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색깔마다 다른 게 있다고 해야 되나? 구간마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빨간색이라고 위험하고 그런 거 아니고? 응. 빨간색 CPU, 주황색 램, 그 다음에 그래픽이 흰색, 그 다음 부팅이 녹색, 이렇게 되네. 불이 켜져 있어야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바이오스 업데이트 같은 건 하셨어요? 윈도우가 안 깔려있어가지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랑 윈도우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깔고 나서 바이오스를 USB로 옮기고 하려고 했죠. 아직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안 했고. 에이수스 이 보드가 좀 부팅이 느려요.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느립니다. 기다려야 돼. 메모리는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고 16기가 두 개. 32기가. 윈도우만 깔리면 끝이네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안 한다고 윈도우 안 깔리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USB가 없는데 여기까지 들어오나? 아, 여기 제가 방금 아, 꽂았어요. 꺼져놨어요? 켜지길래 뭐지 했네. 디스크 하나고요. 안에 아무것도 없죠? 예. 어디에서, 여기서 나가요? 예, 여기서 설치 준비 중이죠. 한5% 뜨면. 증상이 나오면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뭐 USB 문제일 수도 있고, 여기가 지금 좀 오래 걸리는 것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아, 멈췄네요. 아, 멈췄어요? 네, 이상하다 했어. 에코로 한번 해보고요. 예. 그럼 바이오스 설정은 하나도 걷는 게 없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죠. 오케이. 바이오스에 들어가긴 했네요. 예. 만진 건 없고요. 예. 어느 설정 만졌구먼. 아. 멈췄어요. 바이오스가 완전 초기 버전인 것 같아요. 홈페이지도 없는 바이오스예요. 완전 초기 바이오스라서 일단 바이오스 업데이트 먼저 해보고 베타 바이오스까지 올라와 있긴 한데 베타는 일단 안 올리고 그 밑에 걸로 일단 올릴게요.
파워가 어디 거예요? 파워 SFP. SFP도 케이블 나오지 않았나? 다이렉트 케이블 안 나왔나요? 이거 쓰면 좋진 않아요. 불량도 좀 있고 케이블 별도로 그거 나오면 그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15,000원이나 할 거예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되나 보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된 거면 정말 좋죠. 좋은 거예요, 지금. 좀 더 막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7600이 좀 나중에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윈도우 깔다가 멈추는 건 CPU 쪽이 많거든요. 고장인가도 생각했는데, 바이오스랑 좀 막 안 맞았나 봐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네.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컴퓨터 없어가지고 다운로드를 못 받았었나 보네, 바이오스 파일을. 원래 보통 바이오스 업데이트부터 하고 해요, 저희들은. 이 정도면 해피엔딩이야, 그죠? 완전 해피엔딩이야, 그거. 혹시 몰라서 100만원 가져왔다. 100만원 뭐 하려고? 혹시 코드랑 CPU가? 아니, 새 건데, 고장 나도 바꿔야지, 무슨. 주고 가세요, 100만원. 아, 수리비를 내가 100만원을 부를게. 써물도 다 묻었네. 혹시 CPU 문제인가 해가지고. 근데 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막 자주 하는 것도 좋진 않아요. 핀 날려먹을 수 있어요, 괜히. 야! 비용은 3만원 주신 될 것 같습니다. 3만원이야? 바이오스 업데이트 밖에 안 했는데 뭐. 잠수선이 있어야지. 제 마음이 안정돼 갑시다.